반갑습니다. 신한 일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 축산 단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 스마트 축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스마트 축산 단지 신한 일설 신한뉴스 대표 기자 고태우입니다. 신한뉴스는 보다 나은 자신,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한뉴스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신한일설 이번 시간은 스마트 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 울진군에서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한 스마트 축산 단지가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스마트 축산 단지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축산 시설을 현대화해서 생산성을 높이자, 이런 게 바로 스마트 축산 단지입니다. 이 스마트 축산 단지는 정부의 축산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고, 국고를 지원받아서 각 지자체에서 원하는 가축을 집단 시설화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울진군은 한우가 선정돼서 한우 축산 단지를 조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근남면 주민들의 아주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등, 또 식물에 대한 여러가지 보호, 그리고 여러가지 어떤 산사태에 대한 위험, 환경에 대한 오염, 뭐 이런 등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는 입지 조건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을 현재 울진군에 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강하게 추진하려던 축산단지 사업이 현재는 좀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상황을 울진군 전창걸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 그리고 스마트 단지에 입주하려던 농가들, 이런 축산 농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신한뉴스에서는 그동안 스마트 축산 단지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기사로서 언급했습니다. 상당히 축산 단지가 현대화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축산에 대한 사양시설 관리라든가, 그 다음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또 친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 여러가지 어떤 농가 소득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축산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즉 냄새라든가 여러가지 오염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어떤 단점으로 인해서 축산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그 주변 주민들이 어떤 강력 반대해 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울진군 근남면 주민들은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울진군과 경북도청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울진군에서는 강하게 추진할 의사는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가 왔기 때문에 울진군도 사실 현재는 좀 난감한 상황, 아니면 현재 추진하려고 하던 근남면 부지가 아닌 또 다른 지역을 확보해서 또 추진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또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떤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이 스마트 축산 단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라든가 또 양돈, 양계 뭐 등을 이제 집단 시설로 이제 기르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 한우 즉 소는 우리 국민들하고는 아주 사실 친근하죠. 울진 지역 같은 농촌 지역은 소가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소는 상당히 재산 가치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소가 한 집에, 즉 한 건물에 같이 생활을 한 적도 있었죠. 그죠? 그때는 뭐 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냄새를 뭐 더럽다, 그죠? 혐오스럽다, 뭐 이렇게는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그 각 집에 있던 우사가 없어지면서 이제 각 마을 단위로 이제 약간 집단 축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부터 소에 대한 이제 어떤 쓰임새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그죠? 소가 일하는 소 또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농가의 소득에 그걸 줬던 어떤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축산 산업화가 됐다. 그죠? 축산 농가의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그 축산 농가를 기르는 사실 그 축산업자들이 아주 소수로 전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의 소고기 공급이라든가 가공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발생을 하고, 또 축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스마트 축산을 통해서 현대화 시설을 통한 축산의 미래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축산이란 정책을 들고 나와서 이제 공모를 해서 각 지역별로 선정을 하게 된 거죠. 그 공모 선정에서 경북 울진군은 한우가 선정을 받아서 한우 축산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조성 부지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강한 반대에 사실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울진군도 상당히 난처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안뉴스에서도 울진군 건남면에 조성되려던 한우축산단지에 대해서 관계자들 또 환경청 이런 곳에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낸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뭐 소를 길러서 그 농가의 소득이 되고 또 울진군의 명품 그런 가축으로서 그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 국민들에게 상당히 뭐 지지를 받는 그런 하나의 어떤 여행 상품화 뭐 이런 것도 사실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울진 그러면 한우다 뭐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한우 축산 단지에 여러 가지 어떤 거는 환경적인 문제점이 아주 강하게 대두되면서 현재는 상당히 좀 그 지역에서 한우 축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현지 여러 가지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창걸 울진 군수를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또 울진 군 의회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결정될 때는 사실 울진 군에서 물론 계획을 입안하고 또 울진 군 의회에서 또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울진 군 의회의 입장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울진군의회에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판단해서 울진군에 과연 어느 지역이 됐던 이런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성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는 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일단은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동의를 정확하게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울진 군민들에 대한 동의도 사실 받아야 됩니다. 울진 군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그 지역에 이제 그 한우 축산 단지를 조성해서 울진의 명품 한우를 육성하고, 또그 한우를 통해서 울진의 또 명성을 또 대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울진 군 공무원들과 울진 군 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또 그러면서 또 울진 군의 각 시민 단체에서는 철저한 어떤 그런 감시를 통해서 보다 어떤 그런 우리 국민들이 환경적으로 피해 보지 않는, 또 경제적으로 피해 보지 않는 선이 어떤 선인가를 분명하게 정립해서 그게 적절하게 여러 가지 어떤 반대, 또 적절한 긍정,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북 울진군 건남면에 조성하려고 했던 한우 축산 단지, 즉 스마트 축산 단지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신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 뉴스 대표 기자 고태우입니다.